드디어 이제 비밀의 공간 브리딩 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뜨든 여기 소중한 공간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여기 치코리들 어제 보아하고 오늘 보아하고 한 3일 정도 보아하네. 이거는 약간 인공 스킨답서스 같은? 이걸 왜 해놓으신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커요 이게? 저희가 발표 같은 경우도 아 수출? 오 쟤는 엄청 화려하다 수컷이. 크기도 그렇고 이제 혼인색 올라와갖고 와 이쪽에 지금 비추고 있는 곳은 알비노 아바타 엔젤이에요. 알비노 아바타 엔젤이요? 네. 오 네 아마 몇 분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뭐 종도 종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커요 다. 크네요. 제 손바닥만한가 이런. 얘 색깔 되게 예쁘다. 이 파란색. 얘는 뭐예요? 사장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디스커스 있어요? 개인적으로? 방 안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방 안에서 한번 보고.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 우리 물방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디스커스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정집을 개조하신 것 같아요. 가정집이 이게 빌라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싱크대나 이런 걸 정말 지금 사람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쪽은 물고기 관련해가지고 와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소하고 할 때 쓰는 칸이고요. 이쪽은 카페 회원들이나 커피 마시고 하면 이제 커플 씻고 손도 간단하게 씻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원래 10평으로 하시다가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한 몇 평 정도인데요? 35평 정도 되는 걸로. 여기 지금 사시는 건 아니고 물방용으로 이렇게 따로 임대를 하신 거죠? 얘 색깔 되게 예쁘다. 이 파란 색깔. 얘는 뭐예요? 블루베리라는 종이고요. 블루베리? 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네요 얘는. 사이즈나 체형이나 뭐 전국에서 뭐 클래스 안에 들고 있어요. 얘요? 그러니까 제 손바닥만 한데요? 엄청 크다. 일단은 뭐 종도 종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커요 다? 크네요? 제 손바닥만 한가? 이런 것도 되게 크네요. 디스커스 사이즈 16-17 정도는 돼야 원반형 고기라고 하잖아요. 네. 작은 사이즈 고기보다 큰 사이즈가 더 매력 있는 거. 우와 엄청 크다. 사장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디스커스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방 안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방 안에서 한번 보고. 얘네들 브리딩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얘네들은 이사하기 전에 나온 치어들인데 이렇게 두면 이제 브라인 빼먹는 거예요 얘들이? 예,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네, 그래서 생고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얘네들 이름이 뭐예요? 이쪽에 지금 비추고 있는 곳은 알비노 아바타 엔젤이에요. 알비노 아바타 엔젤이요? 네. 국내에 아마 몇 분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좀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는 아닌가 보네요. 네네네. 근데 그 몇 분 안 되는데 갖고 계시네요. 저희는 운 좋게 수입을 한 게 아니고 아바타 브리딩 하다가 새끼가 나와서 키워서 성우가 됐습니다. 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좀 다른 종인가 보네요? 반텀 엔젤. 반텀 엔젤이요? 한동안 엄청 인기가 많았던 반텀 엔젤. 밑에도 엔젤들 있네요? 예, 얘네들이 아바타 엔젤입니다. 아바타 엔젤이요? 네. 카메라에 잘 안 찍히는데 파란색 빛깔이 나와서 나오네요. 아바타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바타 엔젤이라고 해요. 이거 임재예요? 아니 뭐예요 이게? 그거는 하이브리드 플래코 종류 중에 하나의 B6라는 종류. 쟤는 엄청 화려하다 수컷이. 크기도 그렇고 이제 혼인색 올라와갖고 이마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진하게 들어오잖아요. 산란할 때 되면 와, 바니스 너무 이쁘다. 멀리서 봐도 뭔지 알겠죠? 알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풀들 이렇게 근데 뭐 나눠놓은 게 지금 다 종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나눠서 키우다가 또 합사해서 이거 번식 엄청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저희가 알풀 같은 경우도 아니요, 이거는 국내. 국내 수족관에 알풀만 한 종류만 하고 있어요.
육수관으로 나가는 거네요. 예, 풀글벨도 있긴 한데. 아, 눈이 이쁘다고 키우는. 아, 단추는 이쁘다. 예. 오, 뭐야 이거? 이렇게 커요 이게? 네, 애플 스네이크요. 애플 스네이크 이렇게 큰 거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게 유독 큰 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큰 거예요? 오래 키우면 이렇게 돼요. 아, 오래 키우면 이렇게 돼요? 네. 저는 보통 요 정도 됐을 때 죽었거든요. 그래도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 크네요. 와, 골뱅이보다 큰 거 같아요. 엄청 크다. 소라만한 느낌? 이건 좀 코리 라인인데 한번 코리 있는 쪽만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예요 얘는? 슈퍼콜레어라고. 슈퍼콜레어. 오,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애들이 배가 부른지 실질을 먹고 있는 애는 없네요. 네, 사실은 네. 알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예.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출 나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알골을 수출하셨어요 일본으로? 네. 아, 일본에는 코리가 없어요? 왜 굳이 수출을 하지? 글쎄요, 생산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약간 인공 스킨답서스 같은? 이걸 왜 해놓으신 거예요? 산란실 대용으로. 여기서도 돼요? 네, 여기다가도 알을 붙이기는 해요.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은데 이게 또 번식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숨을 수도 있고 예. 번식도 되고. 여기는 애기들이네요, 약간? 애기들. 네, 얘네들은 치어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번식하는 애들. 네, 저희가 번식하는 여기 치코리들. 어제 모아하고 오늘 모아하고 한 3일 정도 모아내. 3일 된 애들이에요? 네, 오늘 모아한 애들도 있고. 오늘도 있고요? 네. 아, 이게 저 항상 브라인을 뿌려주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좀 크면은 이제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드디어 이제 비밀의 공간 브리딩 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뜨든. 소중한 공간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와, 진짜 크다. 아까 밖에도 크다고 생각했지만 얘네들 진짜 크다. 얘네도 무슨 멜론이라고 했었네? 이름 뭐예요? 얘네? 여기는 블루 크레스트라는 종이고요. 블루 크레스트. 네. 종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예. 들어와서 예. 저희가 새끼 받아서 성우까지 다시 키운 F1들이에요. 근데 무슨 여기 뭐 팔처럼 밑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엄청 기네요, 두껍고. 네, 지느러미. 지느러미. 팔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또 암수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지금 암수 분리해가지고 놓은 지 예. 며칠 안 됐어요. 아, 여기도 있고 같은 종인가요? 예, 이것도? 같은 크레스트. 제가 아까 물어보신 예. 제일 좋아하는. 아, 얘네. 저도 얘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아, 해켈 크로스. 여기 가운데 이게 두껍네요. 네, 그게 제일 포인트인 종이죠. 얘네 색깔이 되게 빨갛고 이쁘네요. 판다라고 써있네요. 예, 레드 판다예요. 흔히 얘기하는 멜론이나 레드판다, 예. 피존 이렇게가 같은 계열로 보시면 얘네들은 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얘네는 스노우화이트라고 스노우 바디가 하얀색인데 이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노랗게 올라왔어요. 이사하면서 글다? 얘는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예, 블루 다이아몬드. 글다. 근데 이거 모티브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거는 디스커스 연구. 이게 용도가 뭐예요? 여기서 환수물이에요? 이게 환수물? 네, 환수물. 환수할 때 디스커스는 예. 저는 온도가 네.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 온도를 같이 유지해 주려고 따로 준비해 놓은. 그럼 여기 안에도 히터가 들어가 있겠네요? 예. 와, 이거 물량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거는 1톤 탱크고요. 1톤이요? 네, 이거 하나 더 있고. 아, 저쪽에도 있고요? 예. 거의 2톤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환수는 얼마나 자주 해주세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1회 2번 정도. 1일에 2번? 예. 그리고 이쪽 브리딩룸 안에는 일주일에 네. 3번 정도. 그럼 1일에 2번이면 한 100% 해주는 거예요? 100%가 넘을 때도 있고요. 100% 정도 되죠. 오전에 50%, 오후에 50% 하니까. 근데 그렇게 뭐랄까 까다로운 디스커스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예.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예. 얘네들은 안 바쁘지 않나요? 그렇죠. 여유 있어 보여요. 네, 저도 되게 바쁘게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키우기 시작했을 때도 예. 다른 애들은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수족관에서 예. 구경하고 있을 때 예. 얘네들은 여유롭더라고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네,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카페예요. 중국인들끼리만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 회원분들도 많으시고 서울도 돼요? 그러면? 그렇죠.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남 다 돼요. 다 되고 같은 물생활인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친목 도모도 하는. 그러면 정모 때 뭐예요? 정모 때 모여서 이벤트 진행도 해요. 뭐 소소하게 뭐 회원들끼리 나눔을 한다던가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룰렛 돌리기도 하고 쿠키 뜨기도 하고 뭐 행사를 좀 다양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중단된 상태고요. 이벤트, 경매, 뭐 회원들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이름이 충북 열대 모임 맞죠?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